총장의 압수수색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뭐지? 이런 생각 하셨을 겁니다. 그때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준 우리 교수님 김민웅 교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가슴이 벅차지요. 마음이 뜨거워지지요. 황홀한 말이지요. 해낼 자신 있습니까? 세상에나, 어제 국정감사를 봤더니 검찰총장감 따로 있더라고요. 누구죠? 누구라고요? 누구? 네, 임은정. 기억할 만합니다. 하라는 수사는 세워라 내어라 뭉개고, 할 이유도 없는 수사는 손살같이 표적수사하고, 이런 검찰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은정 검사 똑부러지게 얘기했죠. 이런 검찰 없어져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죄 없어도 상관없다. 없으면 있게 하라. 이런 검찰 뭐라고 부릅니까? 하필 조로 시작합니다. 뭡니까? 조로 시작해요. 조폭. 이런 검찰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요? 우리는 원하는 게 조폭이 아니라 누구죠? 누구를 원한다고요? 지난주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촛불 검찰개혁 총대 누가 메고 있습니까? 누가 메고 있다고요? 지금은 조국이 검찰개혁입니다. 조국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조국이 우리의 장수입니다. 깃발과 장수를 지켜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승리해야만 반드시 우리는 검찰개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사 과정이 불법이면 수사 결과도, 수사 과정이 불법이면 수사 결과도, 기소 압수수색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을 11시간이나 했습니다. 인권유린입니까? 아닙니까? 인권유린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게다가 대놓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조작입니다. 조국 장관 딸 조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가족이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해서 종일 울었습니다. 이제 반드시 이기겠다고 마음을 매일 다짐하고 있습니다. 격려해야 되겠지요. 조민 힘내라. 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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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하라니까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늑대를 잡으라고 하니까
어깨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천천히 검토하겠다.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 누가 뽑았습니까? 누가 뽑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다가 있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습니까? 그대로 두고 볼까요? 제2, 제3의 윤석열 정치검찰 원하십니까? 대통령보다 더 센 검찰 두고 보겠습니까? 헌법유린을 절차대로 한다고 우기는 검찰 이대로 두고 볼까요? 나라가 두 쪽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들은 적폐이고 우리는 혁명입니다. 저들은 폐기된 과거이고 우리는 미래입니다. 저들은 몰락한 시대의 잔재이고 우리는 어둠을 빛나게 하는 영원히 비추는 빛입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났다고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건지 판가름이 납니다. 나라가 두 쪽이 났다고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우리는 이미 광화문을 거쳐와서 서초동까지 왔습니다. 뒤 돌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이기면 한일전 이깁니다. 여기서 이기면 언론적폐, 정치적폐, 경제적폐 모두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기면 평화협정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해낼 자신이 있지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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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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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조국수호 검찰개혁 하면 반드시 해낸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반드시 해낸다. 반드시 해낸다. 반드시 해낸다. 고맙습니다. 와, 김민웅 교수님의 힘있는 연설 정말 잘 들었습니다.